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7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 오늘 대회 열나흘째입니다. 여자 단식 결승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해 전 국가대표 선수 전미라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2007 프랑스 오픈 여자 단식의 우승 트로피의 주인공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프랑스 오픈의 3연패 도전하는 벨기에 주스틴 헤넨과 그리고 세르비아 선수로서 그랜드슬램 첫 우승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세르비아의 아나 이바노비치가 결승에 올라와 있는데요. 두 선수가 참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예, 에넹 선수는 뭐 벌써 그랜드슬램 5번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이번 대회 3연패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또 이변이라면 또 이변이라 할수 있는 이바노비치 선수가 7번 시드를 받고 생애 첫 그랜드슬램 타이틀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나 이바노비치가 이렇게 이변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편에는 이변의 희생양도 있었습니다. 마리아 샤로포바가 2번 시드를 받고 이번 대회에 출전했다가 준결승에서 아나 이바노비치에게 세트스코어 2대0으로 패하면서 그만 이변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는데요. 저희가 준결승 하이라이트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여자 단식 대진표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스틴 헤넹과 아나 이바노비치가 결승에 올라와 있는데요. 주스틴 헤넹이 이제 8강에서 윌리엄스를 꺾고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준결승에서 엘레나 얀코비치를 세트스코어 2대0으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나 이바노비치는 8강에서 스베틀라나 쿠즈네츠바 러시아의 3번 시드를 물리쳤고 준결승에서 2번 시드 마리아 샤라포바를 2대0으로 꺾었습니다. 자, 이바노비치와 마리아 샤라포바의 준결승전. 예상외로 너무 쉽게 끝났죠? 네. 샤라포바가 의외로 고전했던 경기였고요. 이바노비치가 너무나 수월하게 경기를 끝냈습니다. 샤라포바의 범실이 정말 많이 예. 나왔습니다. 이바노비치 선수가 잘한 것도 있었지만 샤라포바 선수 체력이 좀안 됐는지 굉장히 에러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범실을 거의 이바노비치의 2배 정도 범하면서 준결승에서 탈락한 마리아 샤라포바고요. 주스틴 헤넹은 얀코비치 선수와 만났습니다. 역시 세르비아 선수였고요. 패싱이 들어가면서 예상대로 경기를 수월하게 잘 이끌어갔던 헤넹이었습니다. 얀코비치 선수가 올라갔다면 세르비아의 축제가 됐겠죠? 네, 세르비아 선수 간의 결승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희가 기대를 좀 했었는데요. 결국 엔행이 예상대로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1세트 6대2 그리고 2세트 6대2 세트스코어 2대0으로 결승에 진출한 엔행이고요. 얀코비치가 오히려 이바노비치보다 랭킹이 높았습니다만 결국 준결승에서 엔행을 만나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두 선수를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여왕이 과연 3연패를 달성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여왕이 탄생할 것이냐. 25살과 19살의 나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두 선수고요. WTA 랭킹 1위의 주스틴 헤넹이 7위의 아나 이바노비치를 만났습니다. 단식 타이틀에 있어서요, 에덱이 32번의 우승을 거둔 반면에 이바노비치는 3번의 우승 경력밖에 없습니다. 많이 차이를 보이고 있죠. 네, 그랜드슬램에서 무려 5번의 우승을 차지한 에덱, 그리고 아나 이바노비치는 이번 그랜드슬램이 이제 첫 챔피언십 매치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결승까지 올라온 두 선수들, 뭐, 첫 1, 2, 3, 4라운드가 생기나면 수월한 선수를 만났습니다만, 에덱은 8강에서 세르나 윌리엄스, 그리고 준결승에서는 헬레나 얀코비치를 물리쳤고요. 이바노비치는 8강에서 3번 시드 쿠즈네츠바, 그리고 준결승에서 2번 시드 샤라포바를 꺾고, 지금은 이제 1번 시드 에덱을 만났습니다. 자, 주스틴 헤넹으로서는 놀란가로 프랑스 오픈에서의 3연패를 달성할지가 지금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역대 두 번째 기록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셀레스 선수가 90년, 91년, 92년에 또 세번 우승하면서 달성을 했고요. 네, 한편으로 무실세트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주스틴 헤넹입니다. 17번의 경기 무실세트 승리 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오늘 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21연승을
달성할지 여부도 함께 가려주겠고요. 이번 어비신 유나기 프랑스 오픈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 15승 2패이고요. 다만 이제 메이저 대회 첫 결승 진출이어서 부담감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첫 진출이다 보니까요. 관중도 많고요. 좀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겠죠. 하지만 뭐 결승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자신은 굉장히 잘했다 생각할 거고요. 그래서 자신감이 아마 충만해 있을 겁니다. 네, 두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이바노비치의 얼굴은 보세요. 긴장감은 엿보이지 않고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결승전 롤랑가로 테니스 클럽의 필립 샤틀리에 코트에서 펼쳐집니다. 원래 도전하는 사람보다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더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긴장은 뭐 엔행 선수가 더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엔행 선수 경기에 앞서서 인터뷰에서 이제 여러 번 우승 달성에 대한 3연패 달성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오로지 이 경기 이기는 데만 집중하겠다라는 말로 일관했습니다. 예. 자, 벨기에 주이스틴 엔행 프랑스 오픈에 8번째 출전했고 3번이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03년과 2005년 그리고 2006년 우승을 했고요. 올해 우승하면 대회 3연패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 이바노비치는 세르비아 선수로서의 첫 그랜드슬램 우승을 노리고 출전했습니다. 엔행 선수는 2003년에도 프랑스 오픈 우승을 또 차지를 했었고요. 네. 이미 이 대회에서 3번이나 우승을 했던 엔행이 대회 4번째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홈코트라고도 할 수 있겠죠. 프랑스 오픈의 여왕이라는 또 다른 별명을 갖고 있는 주스틴 엔행이고요. 엔행도 역시 살짝 웃고 있습니다만 눈에는 약간의 근심이 어려운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보통 저렇게 친하게 지내도요. 선수들이 라카에서나 그러니까 내일 경기를 한다거나 경기를 상대면 라카에서 그냥 눈인사 정도만 나누게 되거든요. 네. 아무리 친해도요. 자, 두 선수가 2005년에 폴란드의 수도주 바르샤바에서 열린 클레이 코트 경기 준결승에서 만나서 엔행이 6-4, 7-5로 승리를 차지했던 전적 외에는 만났던 적이 없습니다. 예. 신장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네, 이바노비치가 183cm의 신장, 엔행은 167cm의 큽니다. 2005년 이 대회 일을 물어보니까 두 선수가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하더라고요. 2005년에요? 네, 이 바르샤바에서 두 선수가 함께 만났던 이 대회를 예. 기억나지 않는다고 두 선수가 모두 응답을 했습니다. 자, 정말 많은 관중이 들어왔군요. 예, 꽉 찼네요. 역시 2007년 프랑스 오픈 여자 단식 우승자의 향방도 궁금하지만 엔행이 대회 3연패를 달성할 것인가의 여부로 많은 팬들이, 많은 테니스 팬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이번 대회가 되겠습니다. 엔행이 이번 경기에서 이기면 프랑스 오픈 사상 두 번째로 대회 3연패를 달성하게 되고요. 이는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니카 셀레스가 90년부터 92년까지 달성했던 3연패에 이어서 대회 사상 두 번째로 아주 역사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대회에서 크리스 에버트가 7번으로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슈테프 그라프가 6번, 마가렛 코트가 5번, 헬렌 윌스 무디가 엔행과 엔행 이번에 우승하면 헬렌 윌스 무디와 같은 네 번째 우승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이 필립 샤틀리에 코트는요, 한 15,0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입니다. 네. 많이 들어찼고요. 아나 이바노비치 19살의 선수입니다. 183cm에 73kg. 세르비아 선수입니다만 지금 스위스의 바젤을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WTA 랭킹 7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007년에 30승 9패. 좋은 성적입니다. 그리고 베를린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한 2007년의 성적이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오픈에서 12승 2패의 좋은 성적이고요. 이번 결승 진출이 가장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2005년 데뷔전에서 8강에 올랐던 것 이후에 정말 올해 기염을 토하면서 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바노비치 선수는 2003년에 프로 데뷔를 했고요. 데뷔한 지 3년 만에 30위 안에 들었거든요. 10대 선수로서요. 네. 이바노비치가 4라운드에서 가르게스에게 6-3으로 마지막 세트 승리를 했고요. 8강에서도 쿠스네소바에게 두 번째 세트를 3-1으로 내준 전력이 있는 외에는 계속해서 아주 수월하게 경기를 치르고 올라왔습니다. 6-0 경기도 상당히 많이 눈에 띕니다. 엔행 선수보다 게임 수로는
많이 내주지 않았고요. 네. 경기 시간 또한 뭐 세토리 두 번 있었지만 더 짧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네, 25살의 주이스네 넴은 167cm에 57kg입니다. 모나코의 몬테카를로에 거주하고 있고요. 벨기에 선수입니다. 지금 랭킹 1위에 올라있고 2007년에 28승 3패를 거뒀습니다. 자, 역시 마르샤바 그리고 두바이 도하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올 시즌에 벌써 단식에서 세 번째 우승을 차지해놓은 주이스네 넴입니다. 프랑스 오픈에서 34승 4패. 정말 훌륭한 성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03년과 2005년, 2006년에 프랑스 오픈에서 3번의 우승 경력이 있는 주스틴 애넹입니다. 정말 클레이 코트에서는 애넹을 당할 자가 없다고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애넹 특히 이번 대회 역시 무실 세트로 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체력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소진도 많이 안 했고요. 네. 2007년 첫 그랜드슬램 대회인 호주 오픈을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이후에 이제 올 시즌 처음 출전한 그랜드슬램이 되겠고요. 그만큼 많은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주스틴 애넹입니다. 근데 뭐 이번 대회에서 서비스 확률은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더블 폴트도 많았고요. 네, 일단 이바노비치 선수의 서브가 좋기 때문에 애넹 선수도 자신의 서브 게임을 확실히 지켜야 할 텐데요. 네. 이바노비치는 마리아 샤라포바의 준결승에서 무려 서브 에이스를 5번이나 기록하면서 경기를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일단 상대 전적으로 애넹이 1승을 차지해 놓은 상태. 하지만 애넹도 당시에 이바노비치의 플레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했고요. 이바노비치 역시 뭐 애넹을 TV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많이 봤다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보통 경기를 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대부분 한번 겨뤘으면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인터뷰에서 어떻게 그렇게 돌려가면서 말을 하실 수 있겠군요. 이바노비치의 부모의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변호사고요. 아버지는 경제학자. 예. 엘리트 집안에서 자라난 이바노비치가 되겠습니다. 일단 준결승에서도 끝까지 지켜보다가 마지막에 정말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아나 이바노비치 세르비아 선수가 그랜드슬램 처음으로 챔피언십 매치에 올라섰습니다. 자, 이번 대회 우승한다면 그야말로 정말 세르비아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테니스 그랜드슬램 대회에서의 우승이 되겠고요. 자, 아마도 위치상으로 봐서는 이바노비치의 동생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신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고 있고 많이 도움을 준다고 말을 하는 이바노비치입니다. 두 선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해 보이잖아요. 근데 정신력에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두 선수 모두 다요. 네, 애넹의 형제 자매도 역시 함께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최연파이어 카데 노눈이 최연파이어가 되겠습니다. 두 선수가 모두 이길만한 이유도 충분히 있고요. 그만큼 또 부담감도 충분히 있을 법한 마르피에르스였죠. 네. 이 대회에서 역시 우승 경험이 있는 마르피에르스가 되겠습니다. 정말 쟁쟁한 선수들도 많이 와서 관전을 하게 되네요. 23도씨의 온도가 되겠고요. 구름이 많이 낀 날씨였는데 이제 잠시 간간이 해가 비치고 있습니다. 날씨는 굉장히 좋네요. 네, 결승 시키기에는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애닝 선수는 날씨가 굉장히 뜨겁고 강한 날, 또 강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그만큼 또 체력이 좋다는 얘기겠죠. 자, 애닝의 코치인 카를로스 로드리게스. 애닝이 14살 때부터 함께 했던 코치가 되겠습니다. 11년 동안 같이 다녔죠? 네. 반면에 이바노비치는 풀타임 코치 없이 피지컬 트레이너와 함께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화면 상단이 이바노비치고요. 그리고 하단이 주스틴 엔행입니다. 이제 두 선수의 2007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 여자 단식 개막의 결승전이 펼쳐지겠습니다. 관중들이 수강 중에 박수가 터지고 있죠. 두 선수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작동이 잘 안 돼서 지금 다른 걸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가 작동이 됩니다. 1세트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레시였습니다. 엔행의 첫 번째 서비스. 노련한 엔행과 그리고 어찌 보면 정말 애성이 이바노비치입니다. 예. 두 선수의 대결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바노비치의 포인트입니다. 정말 저희가 마리아 샤라포바와의 이 경기를 보고 상당히 놀랐었거든요. 예. 지금도 전혀 긴장한 기색이 없네요. 서로 한 번밖에 붙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초반엔 탄색전을 하겠죠. 네. 그렇게 강한 샷을 지금 치고 있진 않은데요. 이바노비치 선수의 그 공격력이 워낙 좋으니까 엔행 선수는 많이 몰고 다니면서 힘을 좀 빼야 되겠죠. 네. 그래서 공격력을 좀 무디게 만들 필요가 있고요. 아무래도 최고에서도 예. 차이를 보인 두 선수가 되기 때문에요. 백핸드 이번엔 이바노비치의 샷이 네트에 걸립니다. 15-30 백핸드 슬라이스 포핸드 다운더 라인입니다. 멋진 샷이네요. 이바노비치 엔행 선수가 포핸드를 잘 몰아놨는데 이바노비치 선수가 러닝샷을 치면서 슬라이스로 대응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예 타이밍을 그러면서 늦췄고요. 15-40 더블 브레이크 포인트가 됐습니다. 라인지면에 콜이 아주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첫 세트 첫 게임 이바노비치의 더블 브레이크 포인트. 백핸드 네트 맞고 다시 들어갑니다. 30-40 여전히 브레이크 포인트입니다. 샤라포바와의 경기에서도 샤라포바의 첫 서비스 게임을 브레이크 해내면서 예. 그대로 흐름을 이어갔던 이바노비치입니다. 오늘 역크로스 받아 넘기지 못합니다. 듀스가 됩니다. 오늘 선수에게는 위기였었는데요. 두 포인트는 아주 침착하게 잘 포인트를 자신이 가져갑니다. 네. 보통 선수들도 자기만의 그 스타일이 있어가지고요. 초반에 긴장을 하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요. 또 저렇게 초반부터 몰아붙인 선수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이바노비치 몰아붙였습니다. 어드밴티지 이바노비치 다시 브레이크 포인트가 됩니다. 첫 세트 첫 게임 이바노비치의 세 번째 브레이크 포인트.
아나가 세컨 서브. 더블 폴트가 나왔습니다. 게임 이바노비치. 에덱의 첫 서비스 게임을 브레이크해내고 있습니다. 출발이 좋은데요. 자, 저희가 이 프랑스 오픈 넘버원 시드의 저주를 깨라. 1번 시드가 지금 96년 스테피 드라프 이후에 한 번도 우승을 차지한 적이 없다는 것이 에덱에게는 약간 발목을 잡는 전적인데요. 예. 자, 마르타 힐리스가 일단 97년에 준우승, 99년에도 준우승에 그쳤고요. 준우승이 최고 성적. 2006년에 아멜리아 모레스모도 4라운드에서 탈락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1번 시드를 출전한 쥐스네넹 끝까지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덱이 2003년과 2005년, 2006년에 우승할 당시에는 1번 시드로 출전하지 예. 않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화면 하단 이바노비치의 서비스 게임. 그런데 가볍게 흔들어줍니다.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뭐 1번 시드의 저주라고 하는 것을 그걸 만약에 에닝 선수가 알고 있다면 굉장히 신경이 쓰이겠죠. 네. 근데 아마 모르고 있을 거예요. 아마 경기에 집중하느라고 예. 기사를 읽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요. 이바노비치의 세컨 서브. 에덱의 샷이 길었습니다. 서티럽이 됩니다. 사실은 많은 팬들이 이 에덱의 3연패를 바라고 있는 동시에 이바노비치가 어떤 이변을 또 일으키지 않을까도 내심 기대를 하고 있을 예. 겁니다. 자, 방금 레시였고요. 이번에 세컨 서브가 되겠습니다. 역시 서틀러. 에덱에서 시대태원입니다. 리턴 실패합니다. 포틀러. 리턴 실수를 두 개나 연달아서 하게 됐는데요. 네. 서브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이바노비치. 자신의 첫 서비스 게임을 러브 게임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서브 좋았죠? 네. 같은 방향. 반대편 네트 맞고 라인 위쪽에 떨어집니다. 반대편 밀어내지만 에덱의 포인트가 됩니다. 네트에 맞지 않았다면 굉장히 좋은 공격으로 들어갔을 텐데요. 네. 네트 맞으면서 에덱에게 찬스를 주고 말았네요. 자, 그리고 에덱의 샷 끊어내려고 했습니다만 벗어나고 맙니다. 이제 40-15이 됐습니다. 약간 긴장을 하게 되면요. 토스가 쉽게 되지 않거든요. 네. 관중석이 수렁이고 있고 이바노비치의 부모님들은 글쎄요. 딸을 알죠? 긴장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바노비치의 샷이 살짝 벗어납니다. 40-30. 정말 저 표정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바노비치에게는 아무런 부담감이 없는 경기죠. 네. 이 경기 패하더라도 자신의 역대 최고 기록을 넘어서게 되는 이바노비치. 40-30. 간신히 바로 넘기고 옆크로스 들어갑니다. 지금 살짝 이바노비치 선수의 서브가 흔들리는 걸 보고 지금 강력한 리턴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역시 노련하네요. 조코비치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네, 남자다식 준결승에서 아깝게 탈락하고만 조코비치가 자신의 이제 절친의 친구 이바노비치의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네.
둘은 뭐 어려서부터 같이 같은 클럽에서 운동도 했고 또 워낙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서요. 그렇게 서로 응원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그런 사이입니다. 에네게 포핸드가 크게 벗어납니다. 아방타즈, 마누아젤 이바노비치. 어드밴티지 아나 이바노비치. 강하게 휘둘러 봤는데요. 예, 볼을 끝까지 주시하지 않았죠? 일단 N.M 선수는 생각이 많으니까요. 어떻게 쳐야 되겠고, 얘가 어떤 스타일이고,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되겠고, 생각이 지금 많으니까 볼의 타이밍을 놓쳤거든요. 힘든 상황일수록 단순해야 돼요. 어드밴티지 이바노비치. 이바노비치의 샷이 벗어납니다. 에밍 선수는 절대 이번 게임을 놓치면 안 되겠죠. 일단 그렇게 되면 또 2대 0으로 몰리게 되고 또 자신의 서브 게임이 굉장히 또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이바노비치의 서비스 게임을 브레이크 해야 하는 에밍입니다. 로빙 볼 따라갑니다. 이제 어드밴티지 N에게 됐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입니다. 불만스러운 표정인데요. 네. 일단 1세트 첫두 번의 게임, 상대 서비스 게임을 브레이크 해내면서 1대 1로 가고 있습니다. 에네게 스매싱을 받아냅니다. 이바노비치. 지금 나간 듯 보였지만 콜은 없었네요. 015. 뭐 에넹 선수의 스매시가요, 코스가 전혀 없었어요. 센터 쪽으로 아주 쉽게 갔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침착하게 쳐냈던 이바노비치입니다. 화면 상단의 에넹의 서비스 게임, 러브 15. 더블 폴트가 나왔습니다. 자, 최엄파이어가 내려와서 확인했고요. 이렇게 되면 첫 서비스가 되죠. 네. 여전히 러브 15. 리턴 실패합니다. 15올입니다. 역시 서브 포인트를 내고 있는 LA. 서브 좋네요. 짧게 떨어졌고 반대편 들어갑니다. 끊어내는 에넹 달려갑니다. 이바노비치 잡지 못합니다. 좋은 서브에서 짧게 떨어진 볼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였습니다. 찬스볼 치고 들어가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완벽한 그 발리샷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불안했었는데요. 네. 이번 위치가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40-15입니다. 몸 앞에서 처리했고요. 로빙 볼. 포인트 크로스 넘기지 못하는 이번 위치. 공격 좋네요. 게임 엔딩입니다. 1세트 2-1이 됩니다. 2007 프랑스 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필립 샤틀리의 코트고요. 일단 1세트 상대 서비스게임 핸게임식 브레이크 해냈고 NA의 자신 서비스게임 지켜내면서 2-1이 됐습니다. 1번 시드의 벨기에 주스테넨과 그리고 7번 시드 세르비아의 아나 이바노비치의 대결입니다. 화면 상단 이바노비치의 서비스게임. 넷대시 반대편 들어갑니다. 이바노비치 선수 공격이 뭐 좋으니까요. 저렇게 자신이 잘 쳤다 싶으면 들어와서 발리 시도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바노비치 선수가요. 지금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센터 쪽으로 에이스도 많이 냈고 공격 포인트도 많이 냈거든요. 그 정보를 알고 온 것 같아요, 엔행 선수. 센터 쪽을 지금 많이 지키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선수들마다 좋아하는 코스가 있고요. 이바노비치의 더블 폴트가 처음으로 나오면서 15-5이 됐고요. 계속해서 폴트입니다. 생각대로 잘 들어갔는데도 상대가 리턴을 이제 잘 하게 되면 이렇게 첫 서브 확률이 또 줄어들게 되죠. 백핸드 다운더라인 패싱샷 들어갑니다. 이거는 피치방에서 코스를 알았어요 지금. 이 네트 대쉬하는 사이 이바노비치 그대로 일직선으로 꽂아 내립니다. 더블 폴트로 1인 포인트 가져옵니다. 30-15. 깊숙한 샷이었고요. 역크로스. 해가 있다 보니까 저렇게 스매싱으로 결정을 바로 못 찍거든요. 자, 이번 위치. 이번엔 네트 넘기지 못합니다. 조코비치가 선글라스를 역시 끼고 관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에 경기인데도 해가 내리쬐고 있고요. 이바노비치가 에러를 5개 그리고 엔행이 4개 보냈습니다. 서티올입니다. 네, 리턴 실패, 40-30. 사실은 어제 이제 나달과 조코비치의 경기 보시면서 나달도 물론 많이 응원을 하셨겠지만 또 조코비치를 응원하시는 팬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도 역시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바노비치 세컨 서브. 백핸드 넘어갔다는 판정. 듀스가 됩니다.
이바노비치의 서비스 게임 듀스가 됐습니다. 첫 서비스 확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바노비치입니다. 나브라틸로바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네. 이번에는 이바노비치의 샷이 길었습니다. 어드밴티지 엔행. 나브라틸로바 옆에서 경기를 함께 관전하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브라틸로바입니다. 자, 이바노비치의 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고요. 어드밴티지 엔행 브레이크 포인트입니다. 다시 볼트. 최언파이어가 확인합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엔행. 계속해서 같은 방에 놓고 있는 이바노비치. 이번엔 반대편 짧게 떨어집니다. 드롭샷 성공하는 이바노비치. 본인의 의지대로 지금 드롭샷을 놓은 게 아니라요. 약간 늦었거든요. 상당히 의외의 네. 드롭샷을 했거든요. 늦어서 그냥 갖다 댄 볼이 아주 짧게 잘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행운의 샷이 네. 됐습니다. 엔행이 따라갔지만 이미 바운스 된 이후였습니다. 엔행 선수 공격이 아주 좋았는데요. 네. 브레이크 포인트 따내지 못하는 엔행 다시 뒤웠습니다. 그렇고 동호인도 그렇고요. 일단 허리 높이의 볼이 굉장히 스피드도 낼 수 있고 치기도 편하거든요. 이제 클레이 코트라는 또 그런 점도 있고 엔행 선수 같은 경우는 스핀을 많이 걸어 치기 때문에 볼이 지금 어깨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눌러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드밴티지 엔행 다시 브레이크 포인트입니다. 이바노비치 세컨 서브. 더블 폴트가 나왔습니다. 게임 엔행입니다. 이바노비치의 이번 서비스 게임도 브레이크 해내는 엔행. 이제 1세트 3대1로 앞서갑니다. 아무래도 긴장을 조금 해서요. 몸이 경직되다 보니까 서브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네. 확실히 샤라포바와의 경기 때문에 또 다른 모습의 이바노비치입니다. 뭐 스트로크 같은 거에서 긴장을 해도요. 스트로크 같은 거에서는 그다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보이지 않지만요. 서브에서는 확실하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긴장을 하게 되면. 네. 일단 몸이 통나무처럼 굳어요. 굳어야 되는데 타이밍도 맞지 않고. 근데 그렇게 되면 서브가 처음 시작하는 서브가 안 되기 시작하면 이제 다른 거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네, 그러면서 첫 서브 성공률 29%에 그치고 있는 이바노비치입니다. 화면 하단에 엔행의 서비스 게임 15러. 받지 못합니다. 엔행. 이바노비치의 리턴이 좋았습니다. 기안사.
15올입니다. 2판 실패, 서피 15. 그래서 MMP는 지금 착실하게 첫 서비스를 그 확률을 높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게 뭐 노련하다는 점이겠죠. 그죠. 이 한 경기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던 주스틴 에넨. 어쩌면 이바노비치 선수도 세르비아의 온 국민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서트 15. 이바노비치의 샷이 벗어납니다. 14, 15. 리턴 게임을 하나 브레이크 하니까 이렇게 쉽게 또 가네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첫 서비스 게임을 브레이크 해내면서 이바노비치가 또 한 번의 이변을 일으키지 않을까 예상을 했습니다만 NN에 계속되는 선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4, 15. 포핸드 네트에 걸리면서 게임 엔행입니다. 이제 1세트 4대 1이 됩니다. 벨기에 GCN과 세르비아의 아나 이바노비치의 여자 단식 결승전입니다. 역시 두 선수의 이 프랑스 오픈 그리고 그랜드슬램 결승전에서의 경험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 서브 성공률 61%의 NN과 그리고 이번에 비친 35%에 불과합니다. 포핸드 가마저같지만 벗어납니다. 보통 서브가 불안하게 되면요, 저렇게 코스조차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일단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전혀 긴장감을 줄 수가 없죠. 네. 로빙볼 기다렸다 같은 방향 네트 맞고 다시 넘어옵니다. 이번에도 끊어내지 못하는 NN. 일단 NN을 이기려면요 많이 뛰어야 되거든요. 뭐 다른 사람들과 경기할 때와 달리 잘 쳐도 계속 넘어오니까 준비를 계속 해야 되고요. 네. 정말 끈질기게 네트 앞까지 따라가서 끝까지 지켜 내려고 하는 애능입니다. 15올이고요. 이바노비치의 샷이 길었습니다. 이바노비치의 범실이 10개 그리고 애능이 5개. 샤라포바와의 대결 때와는 정반대의 네.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바노비치입니다. 15-30. 백핸드 또다시 벗어나면서 이제 15-40 NN에게 더블 브레이크 포인트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금 에러를 두 개나 했는데요. 네. 긴장을 풀어야죠. 1세트 이바노비치가 자신의 서비스 게임을 거의 지금 지켜내지 못하고 네. 가고 있습니다. 또다시 벗어납니다. 게임 엔행입니다.